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최근 며칠 잠을 좀못 잤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다다음 주부터 개봉 학원을 다니는데, 그게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거든요. 매일 4시간씩 2달 동안 총 200시간. 근데 학원이 좀 멀리 있어서 9시까지 거기를 가려면 제가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준비 시간 30분 잡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막 일찍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고, 매일매일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또 뭔가를 배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내가 잘할수 있을까? 내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배우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청소 및 인테리어를 좀 바꿀까 합니다. 원래 지금 여기가 저의 재봉 방 슬래시 라리의 잠자는 방이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거 있고 여기 천 넣어놓은 수납장 있고 이쪽에 재봉틀이 있긴 하지만 요새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재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방이 너무 작아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재봉을 해보니까 뭔가 재단할 공간도 없고 다 이렇게 거실로 갖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침실은 좀큰 편이에요. 가로로 길거든요. 그래서 침실과 재봉방을 바꿀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작은 방이 너무 작아서 제 침대가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싶거든요. 만약에 이 방에 제 침대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서재의 침대를 둬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기가 인터넷선이 있는 유일한 방이거든요. 저기에 침대를 놓아버리면은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너무 커져버리고 방두 개만 바꾸는 걸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쓸데없는 걱정도 안 하고 집도 바꾸고. 아, 그리고 저기 쇼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쇼파 밑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림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얘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땡겨가지고 들어가서 벽지를 계속 뜯어놓거든요? 왜 맨날 들어가는 거야, 라리야?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 아우, 아우! 그래서 그 쇼파도 가림막을 다시 설치를 하던가, 쇼파를 옮기던가. 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겠어? 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너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이거 누가 팬티냐고 물어보셨는데, 남자 팬티 맞고요. 근데 저는 반바지 용으로 샀어요. 안에 팬티 입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이 줄자를, 아, 가지고 온다 하면서 놓고 왔어. 208. 진짜 침대 붙이면 끝이네. 진짜 조그맣잖아, 이 방. 만약에 제가 가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한 요쪽쯤에서 끝나고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요렇게 눕겠다 하면은 그냥 요 끝까지 다 오고. 그러면 너무 별론가? 방세개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인터넷 선은 동생이 도와준대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부러진 소리였는데? 어찌어찌 옮겼습니다. 여기에 이게 부러지긴 했어요. 저기 뒷부분이거든요. 그럼 딴 것도 옮겨보겠습니다. 이 책장을 저기 벽면에다가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도 안 마시고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릭 요거트밖에 안 먹어가지고 원팬 파스타 만들어 먹고 커피 마시고 이래야겠어. 힘이 없다 벌써. 이러면 안 돼. 우유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크림 불닭 원팬 파스타 해 먹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심해서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 짠! 더해.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진짜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그걸 왜 받아달라고 그랬어? 파스타. 요리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책장을 옮길 게 아니라 침대를 저기 작은 방에 넣어보려고요. 진짜 너무 작을지 한번 매트리스라도 넣어보고. 자 여러분 일단 매트리스만 갖고 와봤고요. 한 요 정도 공간 남고 요 정도 공간 남아요. 나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머리를 일로 둔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방향이 좋긴 한데 어디서 봤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 제 얼굴이 바로 보이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가족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다들 지금 바쁘거든요. 근데 이 방은 침실하기는 좀 작은 것 같아. 화장대도 놓을 데가 없고 컴퓨터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오피스로. 아 너무 개판처럼 헤집어놔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일단 하나씩 옮겨볼게요. 여러분 방금 책장 다 정리했어요. 너무 힘들어 랄리. 침대가 빠졌고요. 이제 저 컴퓨터 책상을 옮길 차례인데요. 가장 귀찮고 힘든 가구인 것 같습니다. 저게 진짜 무겁거든요. 거꾸로야. 자 여러분 이 방에 침대를 옮길 차례입니다. 아직 어느 방향으로 놓을지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쪽으로 머리를 둘 수도 있거든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화장대 두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쪽으로 머리를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블라인드가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화장대는 여기다 둘 겁니다. 지금 진짜 완전 땀에 절어 있어.
여러분, 일단 침실 끝. 앞으로 이 각도에서 많이 찍게 되겠네요. 괜찮은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뒤죽었어. 달달한 거 먹어야겠어요. 저녁. 지금은 10시, 11시입니다. 저 오늘 진짜 한 오후 1시부터 9시간 동안 이 난리를 쳤네.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거 할 겁니다. 오늘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팩을 해줘야 돼. 아우 힘들어. 아우! 이렇게 막 인테리어 바꾸고 하는 거 좀 엄마 닮았거든요. 오늘 제가 집 바뀐 거 사진 보내드리니까 아빠가 엄마의 피가 흐른다면서. 꽤 많이 발랐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양이 많네. 두 사람은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굳는 동안 슬렁슬렁 조금만 청소하다가 씻고 자겠어요. 제가 아침에 걱정이 많아서 오늘 인테리어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럼 걱정이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2024년 중에 오늘이 제일 몸 많이 움직인 날. Good morning. 완전 잘 잤어요. 카라만도 해요. 늦잠 잤거든요. 지금 11시예요. 지금 나가야 돼요. 아우씨. 묵은지, 멸치. 안녕 여러분, 전 집에 왔어요. 아니 아침에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너무 늦잠 잔 거예요. 학원 갔다가 등록이 그냥 엄청 빨리 끝나가지고 또 바로 김밥 사서 엄마랑 김밥 먹고 집에 왔습니다. 이럴 거면 계좌이체해서 줬었는데 그래도 학원에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1시간 걸려서 갔는데 등록 5분 하고 집에 옴. 커피 한잔 마시고 집 정리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거실로 쇼파를 다시 갖고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기대지 못해요. 기대면 쇼파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조용히 좀 쉬자. 여러분, 드디어 다 치웠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방 공간인데요. 여기 다시 식탁을 가져왔고, 이건 라리가 좋아하던 숨숨집인데 저렇게 휑하게 두니까 라리가 더 이상 가지 않아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뒤에가 이제 라리가 개판 내놓은 벽인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살짝 흐린 눈 하고 거실은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올려놨고, 그리고 여기는 어제 보여드린 여기 서재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커튼 해야 되겠어. 이제 여기가 저의 최종 침실. 이거는 여기다 둘까 여기다가 둘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다 뒀고요. 이 그림 그대로 그냥 뒀고요. 역시 또 오늘도 땀에 절었다. 그리고 기분 전환하려고 신고도 새로 구매했거든요. 그것도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래 침대방이었던 이제는 재봉틀방이 된 저곳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저기가 아직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다 쑤셔놓기만 해놔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기는 약간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어. 이제는 해질녘에 산책 나와야 돼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 주에 할 일. 토르 미용하기. 아이.
저 풍성한 꼬리 너무 예쁜데 다음 주면 잘라야겠네요. 전 저렇게 바람 많이 불 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무가 바람 때문에 뒷면이 보일 때 너무 예쁘죠? 내려가면서 물 마시고 가자. 좀 더워. 밥입니다. 저는 여기 케첩 뿌려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밥 먹고 친한 언니가 웹소설 하나를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책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편집도 해야 돼요. 할 거 많네.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슬슬 누워서 웹소설 마저 읽고, 제가 요즘 좀 잠을 또 못 잔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새벽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일단 무조건 일찍 누워서 뭘 하든 침대에서 쉬면서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Good morning. 그래? 어제 웹소설 처음 시작해서 70화까지 새벽 5시까지 읽고 잤어요. 아, 별론데, 내 스타일 아닌데, 좀 그런데? 이러면서 어느덧 빠져가지고, 아, 진짜 억지로 잤네. 역시 이런 거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울어봐, 빌어도 좋고, 거든요. 이번 주 안에 다 읽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남은 그린 요구트에 블루베리랑 서리태 가루. 방 바꾸면서 케이블을 잘못 건드렸는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기사님 오시기로 했거든요. 컴퓨터를 다른 방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 긴 랜선이 필요해서 운동 가기 전에 철물점 가서 랜선 사고 운동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기사님 기다려야 돼요. 안녕 여러분. 아, 더워. 저는 이제 운동 갈 것입니다. 아, 더워. 하. 랜선 10m짜리. 오, 진짜 덥다. 31도. 오늘은 어깨를 조졌습니다. 아, 만두 먹고 싶다. 만두 사갈까? 아, 배고파. 만두 사가야겠다. 이거 사봤어요. 짜란. 근데 이게 냄새는 만두가 아니라 약간 고로케. 먹어볼게요. 맛있다. 여러분,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라디가 귀엽게 제 팔에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왜 올라왔는데? 무슨 생각하는데? 짜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었고요.
어제 웹소설 읽는다고 새벽에 늦게 잤더니 오늘 되게 졸린 거예요. 나 일찍 씻었어요. 일찍도 아니야. 지금 8시예요. 9시 다 돼가. 저 이거 진짜 오래 입지 않아요? 진짜 여기 엉덩이 뒷부분 찢어졌어요. 꿈에서 계속 입을 거야. 너무 편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구 배치 옮기면서 느낀 건데 저 좀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이번엔 집 가구 배치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이 엄청 깨끗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 하나 올라와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되게 강박적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청소해. 나이 들수록 엄마 닮아가 진짜. 내일 만나요. Good morning. 일단 아시오네죠? 아우 아우 아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웹소설 읽다가 새벽 5시 잤거든요. 결국 끝냈어. 170화에서 끝난 웹소설을 또 이틀 만에 페인처럼 끝내버렸다. 아, 내가 이래서 웹툰이랑 웹소설 잘 안 본다니까요. 인간이 생활이 안 돼. 아직도 졸려. 일단 커피를 한잔 마셔야겠어. 어차피 이러한 생활도 곧 끝이야.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자면서 벌레 물렸나 봐요. 지금 여기도 간지럽고 여기도 간지럽고 여기도 간지럽네. 어떤 새끼가 문 거야? 지금 바깥에 택배가 매우 많이 와 있거든요.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고 택배 풀어야지. 택배가 하나, 둘, 세 개가 왔는데요. 고양이 숨숨집인데요. 이거는 라디를 위한 장난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소파를 저기 구석에서 뺀 이후로 라리가 놀 곳이 없어져가지고 라리는 뭔가 좀 어둡고 음침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숨집 안에 자기 포치랑 이런 거를 숨겨두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들어가면 오케이.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친구입니다. 제가 손님도 자주 오고 하는데 친구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 이불이 별로 없거든요. 마틸다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여기 예쁜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요건데요. 바로 요. 이건 되게 얇은 여름용 이불이에요. 이런 이불입니다. 이건 또 다른 여름 얇은 이불인데요. 이 버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마지막은 사계절용 차렷 이불입니다. 이거는 약간 멜론 머시기였는데 이런 초록색 스트라이프에 끝에 핑크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한여름까지 한 7, 8월까지는 이걸 덮을 것 같아요. 또 이불 너무 얇으면은 좀 추위 타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베개 커버가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귀엽더라고요. 이거를 빨래를 해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택배는 의자입니다. 재봉틀방에 의자가 없거든요. 바로 이 의자입니다, 여러분. 푹신하면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원했거든요. 왜 색깔이 이렇게 나와? 이게 파랗게 나오네? 여튼 이런 청록색인데 어차피 재봉할 땐 팔걸이가 없는 게 편하고 근데 또 이렇게 바퀴는 달려야 되고 해가지고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만두. 턱끼부터 만두를 먹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음식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Check it out 해보세요. 되게 바삭해.
여러분, 오늘 저녁은 두부무침이랑 오이. 저녁입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두부 부침 해먹고 바로 뻗어버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촬영을 안 했더라고요. 오늘은 주말이고 오늘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숨 돌리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